왔다 왔어 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에 있는 장전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선 가는 길에 이렇게 장전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막동계곡도 나오고 그 다음이 장전계곡이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전계곡은 가리왕산의 북쪽 기슭에 있는 계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지입니다. 북쪽이다 보니까 산이 가려서 물이 더 차갑고 시원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습니다. 수풀이 더 우거집니다. 이때 계곡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장전계곡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유명한 익기계곡이 있습니다. 또한 그쪽으로 가면 펜션도 있고 캠핑도 할 수 있는 야영장이 있습니다만은 마을 하부만 보겠습니다. 2, 3km 정도만 계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군데군데에 당일치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캠핑은 하시고 야영도 하실 수 있는 코스로 군데군데 아주 좋습니다. 물이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이미 장막 오기 전에 제가 들렸던 이 장전계곡의 모습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즐기고 계십니다. 물놀이를 하시고 계곡에서 물장구도 치시면서 친구끼리, 가족끼리, 친척끼리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장전계곡은 오대산과 아주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오대산 쪽에 캠핑을 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전계곡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아 시원하고 춥습니다. 당일치기 물놀이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에 있는 장전계곡입니다. 경성 가리왕산을 가기 전에 한 번쯤은 꼭 들르셔서 상부에 있는 익기계곡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오늘은 가리왕산 북쪽 기슭에 흐르는 아주 시원하고 맑은 물을 가진 장전계곡을 찾았습니다.